마태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오늘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화 있을지언정 가득한 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36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위선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는 당시에 있던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위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이 그 당시에만 향하여 국한된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적되는 말씀들 속에 내가 고치고 회개할 일들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회개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무리와 함께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도 아니면서 상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리, 자기 직위 등을 망각하고 남의 자리에 있는 행동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아는 상사는 그에게 잘했다고 말을 할 리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말을 하고 명령들을 잘하면서 자신은 그 말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입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성이라고 하면 그 삶의 자신이 서성다워야 할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무겁고 지게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기면 가볍고 쉬운 것은 자기가 맡아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도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직접 그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지시는 잘 하는데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책망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을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성경 구절을 기록한 함의 폭을 넓게 하고 옷단을 큼직하게 하였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스럽게 한 의상입니다. 목사가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가슴 쪽에 올리고 느린 팔자걸음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어떤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에 가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말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높은 자리, 좋은 보직 등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누리기보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한 형제입니다. 어느 누가 다 선생이요 위에 아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뿐입니다.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네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은 하늘 왕국을 그리는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왕국에서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 왕국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한 분만이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10절 말씀.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역시 영원한 지도자는 하늘 왕국에서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땅 위에 스승이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 1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계 지도자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힘 있고 들어볼 가치 있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분의 가는 길을 천국이 아니고 지상 낙원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을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천국행은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치장스러운 존재입니다. 14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리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큰 정죄를 받으리라.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길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개종자를 찾아 해외 선교 현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천국 시민권은 고사하고 지역 백성을 만드는 현지 선교사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을 보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있음을 보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회개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너의 눈먼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어느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 내에 있는 한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 내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냐. 근본을 보지 않고 나타난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
현상이 지금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의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맹세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맹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뇌가 한터럭도 희고 금괴할 수 없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네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세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모든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느니라. 너희의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것도 깨끗하게 되리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믿음 생활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속사람은 악이 가득한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사람은 의롭게 보이고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속 중심에는 악독과 불법이 가득함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를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한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상의 종죄를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위선자들이 하는 말 속에서 너희들이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여자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을 범죄하게 한 자입니다.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범죄하게 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세대임을 여쭈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세대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독사의 세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개인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을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저들의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일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35절 말씀.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될 그때에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온 세계 각지로 나갔습니다. 국토 없는 민족으로서 살았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독립국으로 재건하게 된
피눈물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피값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의 엄청난 유대인 학살 사건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정권에 의하여 600만 명이나 죽이는 학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찌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아벨의 피를 소리 지른 그 뒤에 오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핏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36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만존귀케 하여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요?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